임대 기간을 계산할 때 딱 하루 때문에 임대 사업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세입자는 계약 갱신 청구를 하지 못할 수 있는 내용 지금 알아봅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고,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그래서 주의할 걸 놓쳐서 낭패를 볼 수 있는 경우를 얘기할까 합니다. 그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와 합의하에 1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1년마다 임대료를 5%씩 올려받고 싶을 때, 두 번째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할 때인데요. 이 두 가지 경우에 계약 기간이나 임대 기간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때 초일 불산입 원칙 때문에 딱 하루 차이로 낭패를 보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임대사업자분들도 계실 거고 임대사업자가 아닌 집주인분들도 계실 거고 세입자분들도 계실 텐데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각각 주의할 건 무엇이고 참고할 건 무엇인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대사업자의 경우입니다. 임대사업자가 1년마다 임대료를 5%씩 올려받으려면 세입자가 셋 중 하나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바로 앞전 영상에 올렸으니까 그 영상 참고하시고요. 짧게 설명드린다면 먼저 세입자와 합의하에 1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 이 세입자가 임대기간 종료 시 퇴거하고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아니면 세입자와 2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세입자가 1년 이내에 퇴거하고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아니면 세입자와 합의하에 1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 세입자가 세입자 스스로 1년이 유효함을 주장하고 다시 임대차 재계약을 할 때 이때는 임대사업자가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올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게 이 세 가지 경우에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임대차 재계약을 체결할 때 그 임대 시작일은 반드시 기존 임대차 계약의 임대 시작일에서 1년이 초과된 시점이어야 됩니다. 왜냐? 법에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1년을 초과해야 되는데 여기서 1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기준은 민법 제6장에 나와 있습니다. 민법 제157조를 보시면 기간의 계산점이라고 되어 있고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임대차 계약을 새벽 0시에 만나서 쓰진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임대차 계약의 임대 시작일은 기간 계산할 때 계산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초일 불산입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임대사업자가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올려받을 수 있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이 초과된 시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사업자가 2020년 10월 10일부터 2021년 10월 9일까지 또는 2021년 10월 10일까지 이렇게 세입자와 합의하에 1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아, 그런데 먼저 혹시 2021년 10월 9일에 왜 빨강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임대사업자분들은 세입자와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임대차 종료일이 임대차 시작일보다 하루 전인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와 같은 사례처럼 임대차 시작일과 종료일이 같은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에서 보통 이렇게 하루 전으로 많이 써주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실수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의하시라고 제가 빨강색으로 표시해 두었고요.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1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기존 세입자가 임대차 종료일에 퇴거를 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바로 들어온다면 새가 잘 빠지는 곳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기존 세입자가 나가고 다음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거나 심지어 기존 세입자가 나가는 그 당일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정말 땡큐죠. 하루도 공실이 생기지 않고 1년이 지났으니까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올려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올린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대 시작일을 만약 2021년 10월 10일로 작성을 했다면, 아니면 거의 드문 경우지만 기존 세입자가 1년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스스로 1년 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하고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올린 금액으로 재계약을 체결할 때 이때 임대 시작일을 2021년 10월 10일로 작성했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임대 조건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 되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 2021년 10월 10일 이 날은 기존 임대차 계약의 임대 시작일이었던 2020년 10월 10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이 되는 기간이니까요. 그래서 이때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 계약서의 임대 시작일을 2021년 10월 11일로 작성했다면 이때는 이 2021년 10월 11일은 2020년 10월 10일부터 1년이 초과되는 기간에 들어가죠. 그래서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올려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기존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실 때 임대 시작일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초일 불산입 원칙 때문에 딱 하루 차이로 임대료를 올려받을 수 있고 없고가 판가름되니까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2020년 12월 9일 이전에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을 청구해야 하고요.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임대차 계약이 갱신된다면 이때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두 달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은 계약 갱신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때 한 달 또는 두 달 전까지의 기간을 계산할 때 이것 또한 초일 불산입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림을 보시면 계약 갱신 청구권의 행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2018년 10월 30일부터 2020년 10월 30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때 한 달 전에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한 달 전이 언제냐라는 거죠. 만약 임차인이 초일 불산입 원칙을 생각하지 않고 만약 2020년 9월 30일 날 당일 날 계약 갱신을 청구했다면 이때는 계약 갱신 청구가 불가합니다. 왜냐? 2020년 9월 30일은 임대차 종료일인 2020년 10월 30일부터 한 달 이내에 해당이 되니까요. 그래서 계약 갱신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초일 불산입 원칙을 알고 있어서 2020년 9월 29일까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청구를 행사하고 그 의사가 집주인에게 도달이 됐다면 이때는 계약갱신 청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두 달 전까지 해야 된다면 이때는 8월 29일까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청구를 하면 되겠죠. 이 영상을 보시는 임차인분들은 이렇게 하루 차이로 여러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없고가 판가름되니까 꼭 주의하시고요. 더 지혜로운 건 6개월 전부터 행사 가능하니까 여러분이 언제까지는 계약갱신 청구에 대해서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겠다라고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계산할 때 초일 불산입 원칙 때문에 딱 하루 차이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고 없고를 알아봤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